안녕하세요. 저는 박어울이라고 하고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과 기술에 기반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관심 있는 주제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관습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습이나 아니면 클리셰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떤 다른 상반되는 주체들과 연결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전시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경증과 기계라는 어떤 상반되는 키워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과연 인간과 기계가 다르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다른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해서 기계와 인간은 얼마나 다른가 라는 어떤 큰 물음 속에서 진행된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생각은 이제 좀 로지컬하고 이제 딱딱하고 무기체적이며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렇게 인간과 기계는 어떤 넘을 수 없는 심연의 존재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간과 기계가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신경증을 주제로 잡았고요. 그래서 신경쇠약 직전의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른 하나하나의 작품이고요. 그래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이 작업하고 각인이라는 작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강박증과 집착증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 세계 속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어떤 강박을 가지고 있는 기계의 모습과 어떤 대상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집착하는 기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이제 테이블과 이제 기계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테이블 보시면은 원이 하나가 있고 그 원 밖으로 이렇게 나가기를 거부하는 로봇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와서 테이블을 기울여 보면은 이제 기계가 이제 로봇이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원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유도를 하는데 그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없는 로봇의 어떤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로봇의 모습을 관찰하다 보면 끊임없이 뭔가를 쫓아가는 어떤 기계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기계를 보면서 어떤 인간의 어떤 행동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보면서 뭔가 인간의 어떤 신경증이라는 어떤 비합리적인 행동을 로지컬한 기계를 통해서 합리적인 로직을 통해서 움직이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신경증을 모사하는 이제 작업을 보면서 이제 기계하고 이게 비합리적인 행동이 어떤 게 비합리적인 행동인가 그리고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게 인간 고유의 것인가라는 어떤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작업으로서 진행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인간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은 지금은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굉장히 신경계 속에서 일어나는 신경 물질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고 사실 옥시타닌이나 세로토닌이나 코티솔 같은 어떤 스트레스 를 이렇게 이겨내는 호르몬이나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도 트라우마에 관한 책이 있는데요.
그 트라우마에 관한 책도 이제 사람이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가졌을 때 이제 해마라는 이제 뇌 속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손상이 가게 되면은 학습에 대한 능력이나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못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기억을 못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해졌어, 뭐 성격이 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 신체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그렇게 정신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자아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진짜로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존재인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어렵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인간이 행동하는 신경증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강박증 같은 경우에 저도 뭐 그렇게 이게 약간 강박증이 어느 정도의 사람마다 이렇게 강박증이 있긴 하지만 언제든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뭐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뭐 보도블럭이 있으면 뭐 홀수로만 걷는다거나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다가 뭐 줄을 맞춘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이걸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서 이제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안 하고 싶어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루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어떤 신경계의 작용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로봇이 로지컬하게 그거를 모사한다는 게 그렇게 사실 행동하게 하는 건 행동하게 보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좀 와가지고 체험하면서 뭔가 생각을 좀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뭐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사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를 보여드릴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코로나가 좋아졌을 때 이제 전 시간에 오셔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제가 AI 인공지능인데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온 게 1950년대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사실 그런 논의가 있긴 했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그때 연산이 그 정도로 될 만한 이게 하드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사실 지금에 와서야 이제 부각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인간을 대신해 줄 뭔가 빠른 연산장치, 판단할 수 있는 주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는 하드웨어가 이제 마련돼서 이제 이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사회적인 면에 이제 침투해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일어나게 될 이제 사건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사회 면면에 나오면서 생기는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술이 할 수 있는 상상력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뜻깊은 전시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계를 다루고 있지만 이제 뭐 포스트 휴먼이나 뭐 여러 가지 인간의 미래에 인간의 지능을 지능만한 아니면 지능을 넘을 만한 그런 어떤 존재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들과 살아가야 될 건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만드는 기계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환경을 주어졌을 때 이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그런 거에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이제
작업을 계속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디어아트라고 하면 뭐 쉬운 작업도 있고 이제 개념이 되게 어려운 작업도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어떤 굉장히 저는 좀 친숙하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조그맣고 이제 뭐 인간 사회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체로서 보여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면면이 보시면은 이게 거의 100% 저희가 디자인한 이제 생명체들이거든요. 로봇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로봇들이 이제 반응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얘가 행동하는 어떤 걸 보면서 얘네들이 사실 어떤 인간 기계가 인간을 도와준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을 비춰주는 거울이나 아니면 인간을 이제 인간과 함께 어떤 심리적으로 교감해야 될 대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이 커즈웰이라는 학자가 이제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특이점이라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을 시기를 2045년으로 예측하고 그때를 얘기한 건데요. 사실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는 거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이제 뭔가 두려움을 갖고 왠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를 뭔가 파괴할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사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일이 더 많았지 그런 일이 뭐 있지는 않아 왔습니다. 사실 이게 기술이라는 게 사람이 어떻게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두려움은 갖지 않고 이 기술들을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사실 자동차 사고가 1년에 몇 백만 건씩 일어나는데 자동차를 없애진 않잖아요. 그에 의해서 이제 기술에 의해서 편리한 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뭔가 알게 모르게 쓰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지능이라는 게 어떤 판단 기능을 가지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뭐 신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시기는 굉장히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는 마시고 기술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 하시진 마시고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